위원장님들 앞에 드시고 지금 그냥 드시고. 예, 예, 예. 지금 축제 해드릴게요. 여기서 계속하실 건가요? 여기서. 여기서. 아, 네. 고생하신 분들이 오셨어요. 아, 마이크 나오는데.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석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께서 그동안 말씀해 오셨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제 공약 말씀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국방 분야에서의 어떤 실천을 위해서 그 국방 분야 공약을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을 대신해서 우리 이재명 캠프 안에 있는 스마트 강군위원회, 그리고 국방정책위원회, 그리고 국방화부 특보단이 합동으로 발표를 하고, 오늘 발표는 스마트 강군위원회 박종진 위원장님께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현재 배석 참석하신 우리 국방 쪽의 위원장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의상 저 맨 끝에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 맨 끝에 있는 분은 최병욱 학령대 군사학과에 계시고 예비역 대령으로 연대장을 지내고 지금 이제 공부를 그 뒤에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성명대학에서 학생들을 가시고 있습니다. 최병욱 네. 교수님.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우리 김병주 의원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2작전사령관 출신인 예비역 대장 황인건 네, 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구청 그 지구당 지금 당 위원장이시고 예비역 대장이신 그 이철희 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1야정군사령관이신 박종진 예비역 대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 예비역 대장 박서도 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무총장을 지내신 우리 모병업 전 정무총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상군작전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대장 김은영 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방부 기조실장을 지낸 현재 세종연구소 부소장인 김정석 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먼저 그 박종진 사령관께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민통선을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스마트 강군위원회 박종진 위원장입니다. 스마트 강군위원회와 국방정책위원회, 국방안보특보단을 대표하여 인사를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군의 날인 지난 10월 1일 스마트 자주국방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예비역 장성들은 이재명 후보의 구상이 인구 절벽 시대를 대비하고 강군을 건설하는 지름길이라는 데 동의를 합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추진력만이 우리 국방을 제대로 혁신하도록 만들고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국방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국방 구상 중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바로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 정책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감사 연설에서 모든 영역, 모든 지역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오랜 군생활 동안 우리 군으로 인해 군사 주변 지역과 접경 지역 주민들께서 희생하시는 장면을 많이 봐왔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보답하여 진정한 민군 상생을 이루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대신하여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첫째, 민간인 통제구역을 절반으로 축소해서 지역사회 고충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민간 통제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입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발전은 멈춰버렸고 기본적인 재산권조차 침해당해왔기 때문입니다. 민통선은 현재 GOP 철책선으로부터 넓게는 10km 지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도하게 통제된 지역부터 민통선을 대폭 북상시키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민간인 통제구역을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여 지역사회 고통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대폭 해제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을 넓히겠습니다. 첨단 장비의 활용 등 변화된 현대전의 양상과 우리 군의 우수성을 고려할 때 지금처럼 민간인 통제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규모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의 작동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접경지역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접경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응답하겠습니다. 한계면 지뢰를 모두 제거하고 자연을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소북도서와 민통선 이남의 지뢰지대는 수십 개소에 육박합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들의 효용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불필요한 지뢰지대는 조속히 없애겠습니다. 필요한 지뢰지대는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는 등 안전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사고가 빈발한 한강변의 지뢰는 모두 제거하겠습니다. 경계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강변의 철조망 역시 걷어내겠습니다. 후방지역에 주둔한 부대 주변의 지뢰 역시 조속히 제거하고 경계시설을 현대화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을 등산로와 공원 등으로 변모시켜서 주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지뢰사고 발생 시에는 명확한 책임 규정과 피해 보상 등을 보상 등의 지원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 우선 채용과 안정적 계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관리, 정비 등 비전투 분야에 해당 지역 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고 접경지역의 주둔부대가 해당 지역 내 기업 등과 안정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각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해당 지역의 안정적이고 검증된 식자재를 군급식에 공급하는 모델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급식을 비롯한 폭넓은 분야에서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군의 미사용 부지를 지방정부와 함께 개발하겠습니다. 군의 미사용 부지가 존재함에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개발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지방정부와의 협력으로 군 미사용 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접경지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각 지방정부가 관광 활성화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사격장 등 주변 지역 소음 피해 보상과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습니다. 군 사격장 등의 주변 지역은 소음과 도비탄으로 인해 피해가 막심합니다. 방음공사, 소음 피해 보상 등 다각도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군 시설을 민간과 공유하여 민군 상생을 실현하겠습니다. 군 복지 실현을 민간과
공유하고 시설을 민간과 공유하고 민군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군사적 핵심 시설을 제외한 체육, 복지시설 및 작전도로 등은 군과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병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더불어 민간 시설 공유를 통해 군부대 주둔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민군 상생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방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의 산학연 공유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접경 지역 외 지역에서도 철저한 보안 대책 하에 국방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를 지역의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접경 지역의 인고와 희생을 딛고 세계 군사력 6위의 군사 강국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오랜 기간 감내해온 고통에 마땅히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드리는 약속은 접경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민군의 상생 협력 시대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접경 지역과 군사시설 인근의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이재명은 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이재명은 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스마트 방군위원회 국방정책위원회 국방안보단 안보특보단 일동이 발표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승리 사령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의회를 받겠습니다. 혹시 오늘 발표하신 이 공약 과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기자님들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계일보 김민영 기자입니다. 네. 민간인 통제 구역을 절반으로 축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십니까? 그 기간은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이 소요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예, 연구하신 자료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전부 설명하기에는 예. 좀 제한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해관계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관련해서 간단하게 김은영 사령관님 혹시 그 개발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개발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면 동부 지역은 지금 거의 10km에서 한 12km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확실하게 축소를 할 수 있고 중부 지역과 서부 지역 특히 김포 축선 이런 쪽은 미세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동부 지역은 10에서 12km로 되어 있어서 확실히 축소할 수 있고 중부 서부는 미세한 조정이 있는 건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저기 서부 지역은 지금도 많이 지금 그 축소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가 축소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민통선이 지역에 따라서 축소된 범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의 미사용 부지는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미사용 부지는 저희들이 이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계속 이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부대가 이전되었다든지 또 작전상 이전이 지금 요구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다소 제한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냥 대충 현재까지 북해안 국방경비단, 북해안 미사용부지가 500만 평 정도가 있고 현재 진행되는 거가 한 1000만 평 정도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국방개혁이 더 진행되에 따라서 더 많은 이제 미사용 부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뒤에 손 드신 국방 R&D와 장비에 네, 적병지 이외 지역에도 그 기품원이라든지 또 EDD 시설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시설들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직접적으로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이 됩니다. 예. 접경 지역 중에 대성리 마을이 있습니다. 대성리 마을 분들이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에서 제약받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민통선이 이제 북방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출입과 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의 상생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편의도 제공하고 그들의 삶도 어느 정도 개선시켜 드릴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말씀 대답하시면서 지금 현재 사령관님들이 대개 동부전선에서 이제 사령관을 하신 물론 이제 쭉 야전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곳을 공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동부전선에서 하신 분도 있고 서부전선에서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사령관님들이 필요하시면 말씀을 갖다 더 보완적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철희 위원장님께서 얘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포천 가평의 지역위원장을 겸임하고 있고 지금 현재 특보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발표드린 이 접경지역에 대한 공약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저는 현지 지역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일 먼저는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이라는 말을 끊어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제 고향 포천 가평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안보를 위해서 희생을 당해도 어느 누구에게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 용어가 등장함으로써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위로가 되고 있다. 희망이 보인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기자회견의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쩌면 이거 옛날에도 나왔던 소리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공약 내용을 누가 발표하느냐 누가 공약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신빙성 또는 그 신뢰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까지 자기 공약을 거의 90% 이상 실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늘 발표된 이 공약이 앞으로 상당히 강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 사령관님들이 자기의 경험을 다 담아서 한 개 한 개 정말 피부에 와닿는 공약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격장 문제라든지 민통선 문제라든지 또는 지금 유유지로 많이 돌고 있는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대통령 후보가 직접 공약으로 챙긴다는 그 말씀에 상당히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철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발표되는 공약은 다른 데에서 무슨 뭐 일반 민간 전문가들이 이런 그 공약을 갖다가 따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 그 예비역 그 대장 출신들이 발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난 한 3, 4개월 동안 그 정말 여러 차례 한 10여 차례 이상의 토론과 이런 것 통해서 많은 이제 국방 공약들을 가다듬었는데 그때 같이 참여하고 같이 해서 만들고 그 만들어진 걸 갖다가 지금 본인들이 갖고 있던 경험과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발표를 하신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면 잠깐만 좀. 예, 김병주 의원님. 예, 김병주 의원입니다. 저희 이재명 후보님 캠프에는 외교 안보 통일에 관계된 것을 하나의 엄브렐라로 해서 평화번영위원회가 후보님 직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번영위원장이 이종석 장관님이고 저를 포함해서 김홍걸 의원, 이용선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있고 그 밑에 다섯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정책위원회, 스마트 강군위원회, 또 한반도 4.0 등 다섯 개 위원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특보단이 있고요. 그래서 평화번영위원회에서 이종석 장관님을 중심으로 이 안에는 예비역 대장 출신 6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많은 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관련 이런 공약은 매주 한 번씩 토의를 거쳐서 오늘 만들어졌고요. 이재명 후보님의 그 국방 관련 공약은 스마트 강군, 또 선택적 모병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돼야 된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인데 오늘은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중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되어야 된다는 적경지역의 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실무 경험이 많은 우리 그 예비역 장성분들과 또 정책 분야에 오래 계셨던 박사님들이 같이 해서 만들었고 또 강원도와 경기도의 수건 사업으로 돼 있던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저희가 위원회 이름으로 하고 또 중요한 앞으로 국방 공약은 이재명 후보님이 직접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념적인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은 이미 저희들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많이 토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구체적인 안까지 하기에는 조금 제한이 되는 것을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의견 설명해 주셨고요. 특히 그 저희들이 수치라든가 또는 장소가 지역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민통선을 갖다가 대폭 축소하고 군사보호 시설을 폐지하고 이런 것들이 부동산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고 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릴 때도 하나하나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달리 질문 주시면, 그러면 이 정도 그 발표와 그리고 기린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